발포즈 하나 맛있다. 오늘 소주는 안 준비했어요. 발포즈만 맛있다. 낮부터 였다 소주까지 섞어 먹으면은 진짜 안 좋네. 일단 여러분들 점심 식사 시간인데 맛있게도 하시고요. 네. 앞으로 확실하게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6번 일하고 하루 쉬는 날 빼는 날 빼고는 낮술 뭐 이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할 거야. 진짜 배달 열심히 하고 와서 실시간 방송하면 몰라도 앞으로 꽁으로 방송 안 할 겁니다. 오늘까지만 봐주세요. 이렇게 채널 개편도 했고 여러분한테 얘기도 했는데 실천할게. 실천 이제 마지노선이야. 파케 먹어도 되나? 파케에다가 이거 기름에 좀 뜨면 이렇게 해가지고 동기부여도 좋지. 이제 평일에는 많이 실시간 방송하면 배달하는 모습 잠깐잠깐씩 열심히 사는 모습 잠깐잠깐씩 보여드리고 하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술 없이 먹방 하는 거. 비염이라서 콧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슈퍼채팅 싸주면은 이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가운데 화면에 뜨는데 내가 다 그거 해놨거든. 투네이션이랑 연결시켜가지고 합시다. 짠. 배홍동 비빔면 세 봉지 네 개짜리 세 봉지 사면 7,500원이 나서 배홍동 비빔면 샀습니다. 팔도 비빔면은 3,500원이고. 아, 팔도 비빔면도 쌌었다. 3,000원대인가? 아무튼 세 봉지 사면 걔는 9,000원이고 얘는 좀 싸가지고 할인이 들어가서. 근데 배웅동이나 팔도나 막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팔도는 이제 그 사과 맛이 있어가지고 그 사과 맛이 새콤하니 맛있지. 배홍동 또 배가 들어가지고 시원하니 맛있고 맛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 먹으면 맛있어요. 고기에다가.
오늘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잘라놓고 달고기 먹었습니다. 컨프럼 들어간 털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네. 무슨 털인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인가? 일단 놓고 기름기 많이 있네. 하나 올립시다. 요거는 여기다가 덜어 넣어서 아 배달비가 어? 3분의 1로 다 사라졌어? 배달비가 어떻게 10년 전으로 역행을 합니까? 최저시급 모른다는데 이거 말이야 방구야. 그리고 전기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 전기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 아. 의욕이 싹 사라져. 내가 처음에 2021년도 그때, 그 22년도, 그때만 해도 전기 자전거 겨울에 타면은, 단가 최소 3,000원인데 2,000원짜리가 있어, 요즘 오토바이 타는. 말이야, 방금. 여러분 식사 뭐 하셨거나 다 마치셔가지고 지금 뭐 아 한잔 하고 계시겠죠? 저는 발포 좀 마십니다. 아 네, 색깔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잔 하시죠. 코로나 때 오토바이로 돈 1,000만 원씩 벌고 그랬죠. 근데 500원 벌어야 돼. 이것저것 기름값도 넣어야 되고 보험료, 그 다음 오토바이 그 강가도 생각해야 되고 수도권 북구요. 노원, 중랑, 동대문구 여기서 구리시 갈매동 가라는데 그 6,000원, 7,000원에 못 가죠. 와 구리시 갈매동으로 어떻게 6,000원, 7,000원에 가. 내일부터는 깔끔하게 배달하고 와서 한잔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배달비를 여러분한테 저거를 3,000원 받았잖아. 3,000원, 4,000원 뭐 받았었잖아. 그럼 온전히 저희한테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가 있어.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뭐 2,000원대 돼가지고 다른 거 구하시는 분들 구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인원수가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 또 줄어들고 하면은 또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도봉구 강북구 멀죠. 예, 도봉구 강북구 멀지. 그쪽으로는 못 가죠. 성북구는 바로 중랑촌만 건너면 성북구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수유까지 가려고 하면 빡세죠. 수입 냉동 삼겹살 이렇게 이런 거 제거해야 돼. 이런 거 이렇게 이거구요. 진짜 아 근데 그때는 다 이유가 있었죠. 그때는 뭐 배달이 피자 일단은 중국집이고 그다음 피자 치킨 뭐 요거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거기에 배달비가 녹아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오토바이 타면 시급은 더 세긴 했었어요. 세긴 했었는데 묶어서 가고 한집 배달 하는 게 아니라 동네 묶어서 가고 그런 거니까는
그 다 옛날에는 음식 가게 다 녹아 있었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겠어. 다 음식 가게에 다 녹아 있었던 거예요. 배달료라고 해서 따로 받지는 않았어도 다. 그리고 콜이 너무 막 5,000원에 구 하나를 막 넘어가고 너무 멀어 거리가. 거리가 멀어요. 그게 불만이야. 어? 하루 한두 건 하는데 무슨 월천이야. 요즘 엄청 힘들어요. 시간당 최저시급 나오는데 시간당 뭐 12,000~13,000원 그것도 안 되시는 곳도 많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제가 내일부터 열심히 해보고 한 달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월달은 뭐 비 온 날도 있고 날씨 덥고 하니까 특수한 날씨 영향도 있고 제가 지금은 지난주에도 총 두 번 나갔다 왔는데 두 건, 한 건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 건 했습니다. 세 건. 배달했다고 하기가 민망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사연이 있어. 오늘 비마트 거절하는 날이야. 비마트 거절할 바에 아예 오토바이 안 타려고. 동참하는 거 동참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합시다. 솔직히 영상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라캄도 좋다고? 아니야. 민심 너무 잃어가지고 안 돼. 막장입니다. 여러분들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진짜로 사치. 진짜 양심 없는 짓이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조금 남았었네. 그치, 뭐, 오늘 뭐, 사건 하고 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진짜 말이야, 통장 잔고 빵빵 하면은. 뭐. 근데, 그러기에는 못하겠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아, 타이머 노총각으로 해야 되나? 탈모가 심해.